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상장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 제목은 키가 작은 삭개오와 예수님이에요. 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삭개오는 슬펐어요. 삭개오는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삭개오는 거짓말쟁이예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삭개오는 남의 돈을 훔쳐가기도 해. 하루는 삭개오가 친절한 사람을 모았어요. 삭개오는 사람들끼리 친절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삭개오가 말했어요. 저분이 내 친구가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구 놀렸어요. 예수님은 착한 분이셔. 자네 같은 거짓말쟁이와 친구가 되실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은 해치고 예수님께 갈수 없었어요. 마침 삭개오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나무 아래로 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올려다보셨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거짓말쟁이라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 와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삭개오는 너무 행복했어요. 삭개오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삭개오가 말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빙그레 웃으셨어요. 삭개오야, 다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단다. 아, 그리고 난 너를 용서했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 오늘 행복했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제일 좋은 친구시잖아요. 네, 오늘은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많이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